안녕하세요. 숭진에 오신 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어제 그제 양이틀간 양이분을 소개해드렸는데요. 성원에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 플로방스 화분을 소개해드릴 텐데요. 플로방스 화분과 또 서정 락구 화분 그리고 기타 토어분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양이분 신상과 다른 아이들 그리고 선물까지 해서 선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처음 보실 아이는 이 아이. 이 아이도 굽을 이렇게 예쁘게 붙여주셨습니다. 너무 귀엽죠? 자, 이 아이는 원래 금액이 13,000원인데요. 굽을 달고서는 가격을 올린다곤 하지만 지금 종전 가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이즈는 7.5에 높이는 7 나옵니다. 꼭 신발 신은 것 같죠? 군화 신은 것처럼 예쁘게 붙여주셨네요. 이 아이들 꽃은 이렇게 좀 섞어놨고요. 오렌지 꽃이 새로 나왔어요. 그래서 오렌지, 그 다음 분홍, 하늘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꽃이고요. 바디 컬러는 이 정도로 해서 섞어놨습니다. 제가 지금 오즈모 포켓이라고 새로 카메라를 개비한 상태에서 쓰다 보니까 약간 좀 서투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. 보시기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. 어쨌든 편집은 잘 해보겠지만 흔들리지 않으니까 가벼워서 좋긴 하네요. 자, 이 아이들 한 개당 13,000원짜리 5개 묶어서 65,000원입니다. 그런데 오늘은 어떤 걸 하시든지 한 세트 구매하시는 분께 17,000원짜리 화분 하나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얘 사이즈는 11에 자, 높이는 5.2 나옵니다. 다음은 2번 이 아이들도 작은 화분이죠. 얘네들도 한 개당 13,000원짜리인데요. 13,000원짜리 5개 묶으면 65,000원인데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7.3에 높이는 6.5 나옵니다.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얘는 굽다리가 없어서 제가 좀 할인해 드리면서 그리고 이 아이 하나 이렇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은 3번입니다. 이 아이들은 어저께 다리 붙인 아이 보여드렸잖아요. 얘네들은 다리 없는 아이들입니다. 얘네들도 한 개당 18,000원짜리인데요. 오늘 할인해드리면서 선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10.5에 높이는 8.5 나옵니다. 얘는 바디 세 가지 색깔로 바디 컬러가 서로 다른 아이들끼리 묶었습니다. 이렇게 파란색에 하늘색 꽃, 주황색에 하늘색 꽃, 다음 녹색에 분홍색 꽃. 뒤에 보시면 이렇게 플로방스하고 낙관이 있습니다. 얘네들은 한 개당 18,000원짜리인데요. 18,000원짜리 3개 묶으면 54,000원인데 5만원에 드릴 거예요. 5만원에 드리면서 얘도 이 화분 하나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4번입니다. 이 아이는 이렇게 넓적한 아이예요. 자, 사이즈는 10.7에 높이는 6.8 나옵니다. 분홍색에 분홍색 꽃, 얘는 녹색에 하늘색 꽃, 얘는 파랑에 하늘색 꽃. 예뻐요. 참 예쁩니다. 4번 한 개당 18,000원짜리 3개 묶어서 54,000원인데요. 이 아이도 5만원에 드리면서 이 아이 하나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5번 이 아이는 굽이 없는 아이예요. 이 아이도 자, 얘네는 한 개당 17,000원입니다. 저는 10.5에 높이는 6.7 나옵니다. 분홍꽃 3개 묶었습니다.
5번 한 개당 17,000원짜리 3개 묶어서 51,000원인데요. 5만원에 드리면서 이 아이도 이 아이 하나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6번입니다. 와우. 이 아이들은, 좀 전에 보신 아이들은 핑크색 꽃이고요. 이 아이는 이렇게 하늘색 꽃. 같은 사이즈고요. 자, 사이즈는 10.5에 높이는 6.7 나옵니다. 하늘색 꽃. 너무 예쁘죠? 솔직히 플로벙 서브는 제가 이렇게 가격을 할인해드리고 또 선물을 드릴 만한 아이가 아니고요. 정말 너무 예쁩니다. 자, 6번 한 개당 17,000원짜리 3개 묶어서 51,000원인데요. 5만원에 드리면서 이 아이 선물로 하나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7번입니다. 이 아이들은 한 개당 18,000원짜리입니다. 좀 전에 선물로 드린다는 아이와 같은 스타일이지만 이 아이는 분청으로 꽃도 이렇게 예쁘고요. 색감도 투톤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사이즈는 저는 10.8 나오고요. 높이는 5.1 나옵니다. 자, 분홍색 꽃 4개 묶었습니다. 바디 색상은 골고루 해서 놔뒀고요. 자, 이 아이들 한 개당 18,000원짜리 4개 묶으면 74,000원인데요. 이 아이들은 6만원에 드리면서 이 아이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8번입니다. 아우, 너무 예쁘네요. 이 아이들은 분청분이고요. 생김새는 이렇습니다. 자, 물레분이라서 사이즈가 다 똑같지는 않은데요. 얘는 9.5에 높이는 8.8 나오고요. 얘는 10.7에 높이는 8 나옵니다. 얘는 9.5에 높이는 8 나옵니다. 너무 이쁩니다, 진짜. 플로방스. 보라색 바디에 있는 아이. 와. 바디 색상 진짜 너무 예쁘네요. 얘네들은 한 개당 24,000원짜리입니다. 8번 한 개당 24,000원짜리 3개 묶어서 72,000원인데요. 이 아이들은 이 아이 하나씩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9번입니다. 아, 이 아이들은 오리지널 버전이죠? 한 개당 24,000원짜리입니다. 사이즈는 9에 높이는 8 나옵니다. 이 아이는 9에 높이 8 나옵니다. 이 아이는 9에 높이 8 나옵니다. 하늘색 꽃. 꽃 모양이 너무 예쁘죠? 중앙에 몰린 아이들 3개 묶었고요. 9번 한 개당 24,000원짜리 3개 묶어서 72,000원이고요. 이 아이도 17,000원짜리 하나 선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10번입니다. 이 아이들도 한 개당 24,000원짜리입니다. 저는 8.6에 높이는 8 나옵니다. 8.8에 높이는 8 나옵니다. 8.7에 높이는 7.5 나오네요. 이 아이들은 분홍색 꽃 3개 묶었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낙관 붙여주셨고요.
분홍색 꽃이 한결 따뜻하네요. 오늘도 밖에 나갔더니 비가 와서 그런지 지금 날씨가 좀 쌀랑한 것 같아요. 바람이 차더라고요. 어제는 무섭게 태풍 같은 바람이 불던데, 아, 그 와중에 강원도엔 또 불이 났고요. 큰 피해가 없길 바라봅니다. 10번 한 개당 24,000원짜리 3개 묶어서 72,000원인데요. 이 아이들도 이 화분 하나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11번입니다. 이 아이들은 플로방스에서 나온 백자분이죠. 자, 한 개당 24,000원짜리입니다. 자, 저는 12에 높이는 8.5 나옵니다. 이 아이는 10.5에 높이는 8 나오고요. 이 아이는 11에 높이는 8.4 나오네요. 색상이 굉장히 예쁘죠? 뒤에 보면 이렇게 플로방스 돼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보면 유약이 갈라짐 현상이 있거든요. 이건 문제 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열화 현상이라고 해서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. 자, 11번 한 개당 24,000원짜리 3개 묶어서 72,000원인데요. 이 아이들도 17,000원짜리 화분 하나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12번입니다. 이 아이들은 플로방스에서 나온 아이들 중에 사이즈가 크면서 꽃은 살짝 좀 단순화시킨 아이들이에요. 사이즈 볼까요? 자, 사이즈는 11이 다 넘는데요. 이렇게 11.5에 높이는 10 나오고요. 이 아이는 11에 높이 9.8 나옵니다. 얘도 11에 높이는 8.7 나오네요.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? 얘네들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자분은 다 이렇게 26,000원짜리예요. 26,000원짜리인데 24,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. 얘도 열화 현상이 있지만 문제 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. 자, 12번 한 개당 24,000원짜리 3개 묶어서 72,000원인데요. 자, 이 아이도 이렇게 하나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13번입니다. 이 아이들도 한 개당 24,000원짜리입니다. 사이즈는 11에 높이는 10.2 나옵니다. 이 아이는 11에 높이는 9.7 나오고요. 이 아이는 11.5에 높이는 9.4 나옵니다. 사이즈 왕 좋습니다. 사이즈가 전부 11 넘고 11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. 자, 13번 한 개당 24,000원짜리 3개 묶어서 72,000원인데요. 이 아이도 이 아이 하나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14번 캔디분입니다. 이 아이들은 한 개당 14,000원짜리입니다. 사이즈는 8.2에 높이는 8.2 나옵니다. 캔디 얼굴은 다 다른 아이고요. 사각입니다. 14번 캔디분 한 개당 14,000원짜리 5개 묶어서 70,000원인데요. 자, 65,000원에 드리면서 이 아이도 플로방스 17,000원짜리 화분 하나 이렇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은 15번입니다. 이 아이들은 한 개당 25,000원짜리입니다. 사이즈는 9.2에 높이는
12.1 나옵니다. 분홍색 목단꽃 보석을 예쁘게 붙여주신 아이 흑사랑 분입니다. 이 아이는 노란 목단꽃 깊이감이 상당히 좋죠? 15번 흑사랑분 한 개당 25,000원짜리 두 개 묶어서 5만원인데요. 이 아이도 플로방스와 바나나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16번입니다. 이 아이는 서정 락고화분입니다. 한 개당 88,000원짜리입니다. 저는 12에 높이는 12 나옵니다. 아, 연이 정말 너무 깔끔하게 잘 입었어요. 연을 너무 예쁘게 아주 깔끔하게 잘 입혀주셨어요. 야, 너무 이쁘죠? 자, 이 아이는 제가 다른 아이들은 이 아이를 넣어드렸잖아요. 얘는 지난번에 제가 본토분 이렇게 넣어드렸거든요. 이번에도 본토분 두 개 지난번과 같은 스타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락고화분 하나에 본토분 예, 이렇게 두 개 넣어드립니다. 16번 서정 락고화분 88,000원인데요. 본토분 두 개 넣어드립니다. 다음은 17번입니다. 이 아이도 서정 락고화분인데요. 사이즈는 13.5에 높이는 11.5 나옵니다. 아까 그 아이보다 전이 한 1.5 정도 넓습니다. 이 아이는 한 개당 9만원짜리입니다. 9만원짜리에는 선물을 어떤 걸 드려야 될까요? 자, 이 아이 얘는 한 개당 25,000원짜리입니다. 서정락고예요. 네, 같은 서정락고 요 아이 하나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이즈는 6에 높이는 8 나옵니다. 서정락고 초가집에 매화나무가 이렇게 휘드러지게 늘어져 있습니다. 매화꽃도 굉장히 예쁘게 표현해 주셨어요. 장독대도 있고요. 장독도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. 17번 서정락고 9만원짜리인데요. 이 아이는 이렇게 락고, 서정락고, 같은 서정락고예요. 이렇게 서정락고 25,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18번이고요. 이 아이들도 서정 락고입니다. 한 개당 45,000원짜리입니다. 사이즈는 10.5에 높이는 9.2 나옵니다. 이 아이는 11에 높이는 10 나옵니다. 사이즈가 크네요. 이렇게. 기본적으로 락고 연이 굉장히 예쁘게 잘 먹었습니다. 자, 18번 한 개당 45,000원짜리 두 개 묶어서 9만원인데요. 이 아이도 트임이거든요. 트임 화분 하나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서정락고예요. 이 아이도 25,000원짜리입니다. 서정락고 25,000원짜리 하나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19번 수화분입니다. 이 아이들은 한 개당 2만원짜리입니다. 사이즈는 10.5에 높이는 10 나옵니다. 해바라기 두 송이씩 있는 아이들 산뜻하게 수채화처럼 해주셨네요. 얘는 세 송이짜리 19번 한 개당 2만원짜리 3개 묶어서 6만원이고요. 이 아이들도 플로방스 17,000원짜리 화분 하나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화분이 싫다고 하시는 분은 55,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다음은 20번 단화분입니다. 이 아이들은 한 개당 만 원짜리입니다. 이렇게 같은 색상으로 해서 두 개씩 여섯 개를 묶어놨고요. 가성비 갑이죠, 이 아이는. 저는 10에 높이는 8.5 나옵니다. 이 아이들은 이렇게 분홍색 두 개와 다음 쑥색 두 개. 다음 하늘색. 거의 파란색 톤이죠? 이 아이들도 바디 컬러가 투톤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멋집니다. 자, 20번 한 개당 만 원짜리 6개 묶어서 6만 원인데요. 이 아이들도 그냥 갈수 없죠. 플로방스 17,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. 플로방스에서 나온 아주 작은, 제일 작은 콩분이죠? 자, 얘네들은 한 개당 6,000원짜리입니다. 10개 묶어서 6만원인데요. 오늘 55,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이즈는 대표로 하나만 잴까요? 4경 잴게요. 자, 4경 3 나옵니다. 3.5. 네, 3.5에 4경은 3 나옵니다. 높이는 3.7 나옵니다. 손으로 그냥 완전히 손 주물럭 주물럭 하네요, 얘는. 뭐 물레도 아니고 손으로 주물럭 주물럭 하네. 꽃은 이렇게 다양합니다. 어떤 애는 꽃이 한 개짜리도 있어요. 얘는 두 개네. 얘는 한개 있습니다. 한 개당 6,000원짜리 10개 묶어서 6만원인데요. 오늘은 플로방스 신상을 비롯해서 예쁜 아이들 많이 보여드렸고요. 승준의 허브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님들 감사드립니다.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십시오.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. 안녕.